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50명, 오늘은 오전 11시까지 38명입니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한 명 더 나왔고, 3차 접종 완료자는 39만 7천여 명입니다.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강화됩니다. 올해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줄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.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달 들어 첫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라북도. 종교 집회와 어린이집, 목욕장,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며 전북에서 역대 1일 최다인 150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부분 시군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코로나19 병상을 일부 확충했지만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80% 안팎입니다. 병상의 확충이 답이 아닌 확진자 규모의 축소가 답입니다. 이동과 만남을 억제해 주셔야만이 또 백신 접종, 또 추가 접종이 다음 달 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도 적용됩니다. 사적 모임은 기존의 비수도권 8명에서 4명으로 제한됐고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. 유흥주점과 헌팅포차, 식당, 카페, 목욕장 등은 밤 9시까지, 학원과 영화관,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.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더해 전라북도는 해넘이, 해맞이 등 각 시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넘이, 해맞이 명소는 출입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개인, 단체, 산악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해넘이, 해맞이 행사 계획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. 전라북도는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.